예, 안녕하십니까? 본격 다이캐스트 리뷰 유튜버. 이번에 또 새로운 모델을 제가 하나 손에 넣어가지고 그 모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그 디테일 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산 모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로터스, 영국의 로터스 그 과자 아니고요. 뭐 연꽃이랑도 상관없고 로터스 311이라는 굉장히 트랙 포커스된 모델인데, 얘가 그 로터스 하면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 영상을 여기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터스는 그 모든 차들이 다 E로 시작하거든요. 알파벳 E, 이보라, 에스프리, 엑시지, 앨리스, 이보라, 에비아, 뭐 지금 아버지를 말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뭐 있었죠? 유로파 그런 식으로 다 E로 시작하는 애들을 쓰는데, 그 이번에 얘만 특이하게 311이면은 드디어 11은 2로 시작하지만 3는 3 숫자니까 2가 아닌데, 그 3도 뒤집으면은 그 2가 되죠. 그래서 그 테슬라에서 모델 3를 그 SEXY에서 E 3 시리 아 모델 3를 뒤집어서 2로 표시하기 때문에 얘도 어쩌다 보니까 또 2로 시작하는 그런 특이한 녀석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직접 찍으면서 한번 예,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 녀석은 로터스 엑시지 S였고, 제가 그 언박싱 리뷰를 여기쯤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얘는 그 311이고 둘다 오토하트에서 나온 18 1대 18 스케일인데, 얘는 다이캐스트라서 소리가 묵직하죠. 얘는 컴포지실에서 가볍습니다. 실제 들어봐도 얘는 아주 가볍고 얘는 묵직합니다. 그리고 열리는 것도 얘는 그 도어와 뒤에 엔진룸이 달리는 데 반면에, 얘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바퀴랑 이 핸들밖에 없고 열리는 파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겉에만 보면은 얘에다가 뭐 여기 구멍 좀 파고 위를 댕강 잘라버린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여기 들어가는 엔진은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아니고 얘보다 좀더 수출력이 세고 GT 형에 가까운 로터스 이보라에 들어가는 3.5리터 토요타 엔진에다가 그 슈퍼차저를 얹어서 만든 아주 고출력 엔진을 뒤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는 얘랑 비슷해도 실제 들어가는 엔진은 얘보다 위라는 거. 그리고 얘가 처음에 나올 때 스틸 리걸 버전이랑 레이스 버전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왔는데, 스틸 리걸 버전이 410마력, 그리고 레이스 버전이 460마력으로 세팅되고 가격도 상당히 차이 났던 걸로 위키피디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 410마력짜리 스틸 리걸 차를 그 430마력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그런 거를 해줬다고 합니다. AS라고 할까나 뭐 그런 패치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능이 430마력으로 버프돼 가지고 그거를 311 430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빨간색 얘는 잠깐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잠깐 치워놓고, 녀석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봤을 때는 엑시즈와 굉장히 흡사한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여기로 들어간 공기가 위로 가면서 여기는 엔진이 없으니까 딱히 라지에이션을 시키겠군요. 냉각과 다운포스를 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색깔 스킴이 그 초록색과 노란색이어서 약간 어느 나라 브라질 국기인가 그런 게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 컴포짓이다 보니까 이렇게 펄 효과가 들어가는 게좀더 실제 차랑 가까운 것 같네요. 그 아무래도 쇠는 그 쇠의 느낌이 나는데, 얘는 조금 더 레진에 가깝다고 할까요? 느낌이. 이 차가 특이한 점이 이렇게 앞에 유리가 없고, 그 이런 차를 발케타라고 하거든요. 그 이탈리아어로 하면은 작은 배, 리틀 쉽, 그 작은 배란 뜻인데, 이렇게 앞에 유리도 이런 식으로 생기다 만 듯한 윈드 스크린을 하나 설치해 놓고 다 없애고 아주 퓨어한 그런 스포츠카를 처음에 페라리에서 166mm인가 뭐 그런 데서 썼다고 합니다. 발케타라는 그런 용어를. 그 이후로부터 이탈리아 사람 애들이나 영국 애들이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차를 발케타라고 하는데, 발케타 하면 유명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딘 형님이 타다가 돌아가신 포르쉐 550 스파이더도 발케타였고, SLR을 아주 한정판으로 나온 그 스털링 모스 경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온 스털링 모스도 있었고, 또 최근에 나온 파릴리 슈퍼페스트의 한정판 모델인 SP 몬자, 몬자 SP1과 SP2, 그런 차가 대표적으로 그 발케타라고 할수 있죠. 보면은 윈드스크린.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위에 있는 타르가톱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가지고 얘를 발케타라고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발케타가 요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차에 전복됐을 때 가장 큰 힘을 받는 게 A필러인데, 그 A필러를 아예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겉에 보기에는 아주 느리신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은 그이 차의 무게를 그 운전자나 동승자의 목으로 딱 받쳐줘야 돼가지고 거의 F1 선수 아니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뒤에 이런 식으로 그 타르가 탑 비슷한 거를 안 롤바라 그러나, 이거를 뭐라고 그러더라, 이걸 롤바 맞죠? 레이스 롤바 이런 거를, 아니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발. 그 달아 놓는데, 엄밀히 말해서 발케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2018년 이런 데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그 몬자 SP12 같은 아주 특이한 그 비싼 차가 아니고 아닌 이상 이 정도면은 꽤나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엔진을 그냥 돌출을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엔진 룸을 청소할 필요가 없겠네요,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뒤에서 보면은 이게 또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스파이니 캐티디드라는 아주 무섭게 생긴 악마처럼 생긴 메뚜기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또 지금 또 한번 틀어줄 텐데, 이게 식사 전이라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딱 얘랑 비슷 생겼어요. 이거 보면은 딱 감이 오실 텐데, 뒤에 생긴 게딱그 데빌 스파이니 캐티디드 그 메뚜기 그 친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영국 애들이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그 BAC 모노 그런 애들도 있고, 케이터햄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은 어디 아주 특별한 날 착오가 있어야겠죠, 이런 차가 있으려면은. 그 비가 많이 내리면 안 되니까 그런 날 틈틈이서 한번 타면은 이거야말로 오토바이 타는 기분을 내면서 차를 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 한번 타보고 싶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실내를 또 보면은 매뉴얼 트랜스미션인 것 같고요. 이게 스트릿 버전은 수동으로 나오고, 그 레이스 버전은 패들 시프트로 조작 가능한 시퀀셜 기어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다 제로 빼기 3초 금방인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롤 바고 이게 롤 케이지인가요? 잘 모르겠네, 이거는. 자, 그러면은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점수를 매긴다면은 10점 만점에 한 7점? 좀 특이한 차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로터스 같이 초경량 스포츠카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7점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원래 이차 자체가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긴 한데, 문도 열리는 기믹이 좀 있었으면은 더 점수가 후했을 텐데, 뒤에 후드도 열리거나 그런 기믹이 좀 없어서 점수를 좀 까먹은 것 같고, 그게 아닌 거는 뭐 전반적으로 준수합니다. 제가 중고로 10만 원에 샀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런 데도 보면은 다이어 터널이 굉장히 과격하게 뻥뻥 뚫려 있네요. 양산차에서 이런 거는 굉장히 보기 힘든 구조죠. 마지막으로 캐티디드 한번. 캐티가 뭘 했다는 뜻은 아니다.